이 동영상은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하는 수혈 절차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혈 처방을 확인합니다. 처방에는 혈액제제, 혈액개수, 특수처리 여부, 투여 시기가 표시됩니다. 수혈 전 수혈 동의서를 확인합니다. 수혈 동의서는 HIS의 전자동의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혈을 위해서는 3일 이내 시행된 ABRH 타입 and 안티바디 스크리닝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서울대병원에서 ABRH 타입 안티바디 스크리닝 검사를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환자는 오류 예방을 위해 두 번의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검사의 시행 여부 및 결과는 HIS의 검사 결과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일 이내 ABRH 타입 안티바디 스크리닝 검사가 확인되면 혈액은행에서 혈액 처방을 접수하고 혈액을 준비합니다. 혈액이 준비되면 수령대기 상태가 됩니다. 수령대기 상태를 확인하고 간호 운영 기능직에게 혈액 수령을 요청합니다. 수혈 전에는 환자에게 수혈을 할 것임을 알리고 수혈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유빈혈님. 오늘 아침 피검사 결과에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액 성분이 조금 부족해서요. 보충 위해서 오늘 빨간 피, 적혈구라고 하는 피 수혈하실 거예요. 그 전에 상태 괜찮으신지 보기 위해서 혈압하고 체온하고 좀 측정해 볼게요. 또한 환자의 상태가 수혈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혈액 수령 전에 활력증후를 측정하고 정맥 주임로의 개방성 및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늘 아침에 잡은 주사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하진 않으세요? 혈압은 120에 80 괜찮으시고요. 체온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체온 36.7도 괜찮으세요? 그럼 이따 피 도착하면 다시 올게요. 혈액이 도착하면 도착한 혈액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혈액은 백에 담겨 도착하며 적합시험 보고서와 같이 도착합니다. 적합시험 보고서와 비교하여 환자 번호, 환자 이름, 혈액형, 혈액제제, 혈액번호, 특수처리 여부, 유효 일자를 확인하고 LD, RT 2월 27일까지 0313, 066, 318 바코드 리더기로 바코드를 읽어 기록합니다. 확인한 혈액을 환자에게 수혈 시 수혈 오류를 막기 위해 반드시 두 명의 간호사가 환자에게 환자의 이름, 혈액형을 개방형으로 질문해 확인하고 팔찌의 등록번호를 혈액백과 대조해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혈액 도착해서 팔찌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성함 어떻게 되세요? 유빈혈이요. 유빈혈님. 4532-6898. 4532-6898. 알고 계신 혈액형 어떻게 되세요? O형이에요. 5플러스 0? 네, 5플러스 0.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확인 후 알맞은 수혈 세트를 선택해 혈액을 연결합니다. 혈소판은 혈소판 수혈 세트를, 그 외의 혈액제제는 일반 수혈 세트를 선택합니다. 연결 시 수혈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연결 후 필터의 3분의 2까지 혈액을 채웁니다. 공기가 주입되지 않도록 혈액으로 세트를 채우고 수혈할 혈액을 연결합니다.
이때 혈액은 생리식염수를 제외한 다른 약제와 병용 투여할 수 없고 되도록 단독으로 투여하도록 합니다. 다른 약제와 섞이지 않도록 생리식염수를 관류한 후 혈액을 연결합니다. 혈액 연결 후 속도를 20가트로 맞춥니다. 20가트는 약 3초에 한 방울이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부작용 감시를 위해 이 속도를 약 10분 정도 유지합니다. 수혈 부작용은 수혈 시작 15분 이내 호발하기 때문에 10분 이내 활력 징후 및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부작용 유무를 기록하도록 합니다. 수혈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는 오한, 발열, 가려움증, 두드러기, 피부 발진, 요통, 흉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합니다. 수혈 시작 후 코사인 간호사와 같이 수혈 기록을 HIS에 시행합니다. 간호 일지의 수혈 탭에 혈액 정보, 공기방울, 혼탁도, 색깔의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수혈 시작함, 수혈 전 활력 징후 측정함, 수혈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함, 수혈 부작용이 생기면 즉시 알리도록 함을 클릭하고 바코드 옆 혈액번호 입력 부분에 커서를 올려놓은 채로 바코드 리더기로 혈액의 바코드를 읽습니다. 코사인 확인자 검증창이 나오면 코사인 간호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만약 도착 즉시 혈액 정보 확인 후 수혈을 시작했다면 도착 시 혈액 확인함, 혈액 정보와 공기방울, 혼탁도, 색깔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수혈 시작함을 생략하고 혈액 도착 즉시 혈액 정보와 공기방울, 혼탁도, 색깔의 이상이 없음을 확인 후 수혈 시작함으로 기록해도 됩니다.